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고 제품 할인에도 7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줄어 수산물 가격이 출렁이면서 이번 추석 물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는 소비자들. 성수품 위주로 가격이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제수용품을 쭉 봤을 때 평소 때보다 좀 내렸다 하는 거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 행사에도 700억 원을 지원하면서 20개 품목의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달 27일보다 0.2% 내렸습니다. 품목별로도 15개의 가격이 내림세입니다. 특히 금사과, 금배추 논란까지 일었던 사과와 배추의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각각 6.6%와 11.3% 떨어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한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추석 명절 맞아서 우리 한우 농가를 돕는다. 그리고 값싸고 맛있는 한우를, 건강에도 좋은 한우를 많이 소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우 많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조기와 굴비 같은 이런 수산물의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냉동조기 한 마리 소매 가격은 어제 기준 1년 전보다 37.2%, 굴비는 무려 71.2%나 올랐습니다. 이상고은의 김 양식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연초 장당 100원을 밑돌던 소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38%가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괜찮다는 거는 뭐 20만 원 넘어서 그냥 한번 집었다 넣었고 그냥 깜짝 놀랐고 그냥. 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수산물 12,000여 톤을 시장에 풀고 있지만 어획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추석 물가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